매주 여러분과 가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좋나? 네. 아하야. 김 부장도 우리 차 부장도 우리 이 대리도 정주임도 주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내는 그날까지 노력실은 계속되는데 네. 여기는 지상 최대 원조 TV 노력실 갈치도. 와. 임대표님 예. 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아유, 우리 그 임대표. 예. 힘내라 힘내라 임대표. 힘내라 힘내라 임대표. 임부장 예. 임부장. 아, 부장으로 할까요? 임부장으로 해줘야지. 예. 예. 선생님 우리 중에 제일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으로. 예. 자 2부에도 김부장의 주인공 황기동. 네. 에헤라 좋다. 우리 좋다의 우리 안성훈 가수가 함께합니다. 박수. 예.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늘 흑사 콘서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저 아주 깊 깊은 음성을 가진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좀 네. 좀 감정의 고리 좀 깊은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이태호 가수님의 간대요 글쎄. 아, 이 노래 이 노래는 깊은 감성이 아니면 그리고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첫 도입부터 굉장히 이게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에너지 하면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떡어번 두 분을 우리 떡어번 두 분을 모셔가지고 노래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박수! 한대요 자기 밖에 모르도록 만들어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텅 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가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게 딱 첫 소절에서 딱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또 바른 말 했죠. 예, 정확한 네. 말씀. 두 분이 두 분의 보컬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감정의 깊이. 이 노래는 감정을 안다 보면 진짜 못 들어주는 노래거든요. 아니, 선생님 1부에서는 정말 잔망미와 파워풀함을 보여주셨다면 2부에서는 또 이렇게 애절한 발라드까지. 네. 두 분은 정말 뜨겁게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뜨거운 두 분이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 기대를 또 예. 정은혜 아나운서가 또 다른 쪽으로 또 하고 계시다고. 아니, 저희가 또 예.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거든요. 또 개인기를 보는 시간인데 제가 저번에는 안성호 씨의 개인기를 못 봤어요. 아, 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떤 예.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설 속에 나오는 절인데 그랜절이라고. 예. 그랜절? 네. 그래, 절 중에 가장 큰 절. 야, 그랜절. 그랜절. 아. 한번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부터 하나요? 저. 보여주시죠. 예. 자, 안성훈의 그랜절입니다. 예. 저도 이건 처음 보네요. 아 진짜요? 최초 공개. 우선 좀 해보. 예. 만반의 준비를. 큰 절입니다. 예. 그랜절 가장 큰 절. 예, 가장 큰 절. 그랜절. 예. 그랜절. 예, 시작이 좀 추잡한데. 예. 예. 성훈이 망극합니다. 어머! 아! 우와! 어! 우와! 왜 그래? 야. 그랜절. 그랜절. 안성훈. 와. 야.
오늘 올려고 준비해 왔죠. 와. 집에서 이러면서 그랜저 하면서 연습하셨어요? 맨날 벽에 대고 연습했죠. 와. 아, 나 이틀 전에 오셨던 이유가 여기 이제 바닥 닦으려고. 미리 오셨네. 그러신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동 씨는요? 아, 저는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춤을 췄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20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네. 약간의 비보잉을 좀. 와, 비보잉? 예, 비보잉이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한다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옷을 착. 자, 그러면 네. 음악 아무거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 걸로. 멋진 걸로 한번 주시죠. 오호. 던졌는데 오마이갓 화살은 내게 퓨 하고 다시 날로 바로 괴롭힌 내 명정 재현했지 뭔데 나를 미치게 해 나를 미치게 해 나도 나름 괜찮은데 어떻게 너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건지 알고 언니 아주 제가 중간중간에 저 당랑권이 나오네요. 우리 저 당랑권 이게 당랑권이었습니까? 당랑권이었거든요. 타조가 두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 그 비보잉을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당랑권이 나왔구나. 당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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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비트박스 가세요. 비트박스 가세요. 가야죠. 야. 와. 와, 끼쟁이시네. 야. 비트박스가 그때 운명하셨네. 아니, 그때 그러니까요. 약간 운명하시는 분이 평소에 네. 기관지가 좀 안 좋은 비트박스. 저는 진짜 실제로 우리 예선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태양을 들은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야, 기동 씨 인정 받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쉽게 두 분의 저 진짜 두 분의 저 제주만 봐도 예. 오늘은 시간 다 갈 뜨겁습니다. 그래도 또 노래를 배워야 되니까. 진짜 뜨거워요. 제가 또 제이카를 해드니까 네. 오늘 노래는 간대의 걸세인데 예, 간대의 걸세 오늘 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포인트는 힘도 감정도 배에다가 이 노래는 그만큼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허. 자 그러면 첫 도입부터 이 노래는 조금 힘들어요. 그 첫 도입부터는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리면 다소 무리가 따르는 건데요. 우리 두 분의 저 보컬리스트 두 분에게 네. 자 일단 우리 성우 가수님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분 좋으신 거죠 지금? 아 그럼요. 좋나? 이제 몰입을 해야 돼가지고. 좋나? 좋다. 자, 좋다. 그래, 자 좋다의 주인공 네. 우리 안성우 가수 배 힘을 꽉 주면서 딱 주면 힘을 주면서 가야!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예. 잘하시네. 진짜 힘들게 하시네요, 선생님. 거기까지. 자, 우리 기동씨. 네. 가야 갑니다. 네. 자, 시. 가야! 알았어. 자, 됐어. 자, 차지와 시작. 가야! 자, 자! 오! 지금 저 너무 밴딩 쓰는 거 아닙니다. 아, 야 하지 말고 아 음이 좀 높았죠. 예. 우리 저 차지한 씨 잠깐 쉬시고 이제 시작했는데 쉬라고요? 장한 씨 네, 처음부터 이게 너무 힘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정은혜 네. 씨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 가야 자 시작 가야 옳지 복식이 자, 오늘 됐어요. 아침 먹고 왔습니다. 자 이 대리 아 네 자 이 대리 네 대표님 준비했어요. 자 이남미 가야 시 자 가야 오 지금 이 가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저 방청객 아~ 어머니들이 가야 한번 아~ 자 마스크는 쓰셨습니다만 좀 보시 시작 가야 여기까지 이거 아, 오늘 진짜 부산에 예. 2호선 가야역에서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가야를 우리가 아주 엉성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밀면 생각이 좀 나죠. 아, 맛있겠다. 밀면 성훈 씨, 예. 밀면 생각나죠? 너무 생각나요. 거기 수불의 국밥도 맛있어요. 수불의 국밥. 오늘 끝나고 다 같이 가시죠. 아, 좋네요. 좋습니다. 국밥 먹으러.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절을 네. 안성훈 가수의 목소리로 가야 한대요, 가야 한대요 두 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 노래 전체가 다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성훈 가수님 하나. 가야 한대요
자, 느끼신 분 알겠죠? 첫 번째 가야 한대요랑 두 번째 가야 한대요랑 일단 성향의 크기가 아, 노래 크기가 다르죠. 네. 감정의 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야 하고 탁 뿌려줘야 돼. 잡으면 안 돼. 가야 잡지 말고 가야 한 다시 잡아서 이게 아~ 준비한 그, 보내고 어렵다. 잡고 자 우리 황기동 가수님 네네네. 한번 준비 네, 예. 황기동 가수님 정면으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네. 아, 아, 아니 저기 배우 조진웅 씨도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조진웅 플러스 이준기. 저도 얼굴 얘기 좀 해주세요. 안성맞춤 성훈이 만극합니다. 자 기동 씨 네. 자 갑니다. 가야 한대요. 준비 엄마 다시 한번 가자. 가야 안 되게요. 가야 안 되요. 이제 이남희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두 분의 가야 안 돼요. 이거 조금 색깔이 좀 다른데 맛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훈 씨 안성훈 씨 거는 약간 물 밀면 스타일입니다. 물 밀면.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뭔가 이게. 예. 근데 기동 씨는 매콤하게 네가 한번 가봐라. 비빔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약간. 물 밀면 비빔면요. 가야니까. 그러면 맛있겠다. 예. 둘 다 일단 맛있다. 네, 제가 참 고프네요. 둘 다 맛있긴 하네. 그러면. 방, 물과 비빔면의 중간 부분이 있거든요. 예. 차 아나운서입니다. 아, 우리 거기 정말 아나운서가, 그 가야 밀면의 만두 같은 분이죠. 만두? 네. 만두? 이건? 중간에 만두 하나 사는 건데. 예. 중간에 만두 한번 섞어서 먹으면 네. 정말 맛있거든요. 자, 꿈을 좀 많이 낮춰주세요. 가야. 한 대. 자, 하나, 둘, 셋. 가야. 자. 아유. 갔어요. 너? 가버렸어요. 너무 갔어. 지금 저 차 아나운서 가야는 가야. 이게 저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예.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음을 한 옥탑으로 올리셔야죠. 그래도 가야. 이렇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 블레 미미 만두 준비되셨죠? 네. 가야 시작. 가야. 옳지. 한대요. 그다음에. 갔어요! 가버렸어요! 갔다고요! 제가 좀 인간적으로 두 번째 가야 안 돼요 했으면 제가 만두를 집어 던질 뻔했어요.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딱 멈추는 예. 아 그래도 많이 넣으셨어요. 여름철이라 음식이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선배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는 자신감의 아이콘. 오늘 채울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채워주십시오. 오늘 육수라도 좀 꽉 부어주세요. 아, 육수. 제가 할게요. 자 다시 올라가는데 G 마이너로 가야. 자 준비 1, 2, 3 가야. 잘한 겁니까 여러분? 아 잘한 거라 우리 박정희 어머니들은 계속 앞에서 폭소를 터뜨린데도 잘하셨다고 못 가겠어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네. 늘은 부분이 저의 눈치를 보면서 네, 맞아요. 음이 맞는가요? 선생님? 음을 굉장히 찾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가야 한대요. 맞아요. 어쩐지 앞을 보고 부르셔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만 보고 자꾸 눈으로 저한테 무슨 네. 얘기를 하는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틀리면 빨리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역시 우리 황기동 씨가 눈치가 빠르다. 처음 봤는데 이걸 바로 캐치하시네요. 별로 별로 깊지가 않잖아요. 우리 정현아 아나운서가 본이 붙들다 보이는 거거든요. 맑은 친구입니다. 네, 맑은 친구. 아주 영혼도 맑고 마음도 맑고 노래는 너무 맑고. 자 우리 그럼 이남미 씨의 그야말로 걸쭉함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약간 이게 이제 깊은 육수의 맛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 가야. 우러낼 수 있을지 찰지게. 모르겠네요. 예. 자 한번 가야 시작. 가야. 우와 어떻게 우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와. 우리 이남민 씨 이 대리 잘했죠? 오 너무 잘하죠. 아,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중간. 어머, 맞아요. 네. 물비빔. 영광입니다. 네, 물비빔. 물비빔. 제일 좋아하는 물비빔. 맞추시고요.
탄주. 탄주. 예.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와. 그 다음 부분은 살짝 중간 부분에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노래는 중간 부분은 브릿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생략하고 남의 사람 데리고 간대고 있어요. 여기가 아, 어려워요. 여기가 약간 끊는 듯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남의 사람 데리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데리고 간대요 글쎄 하면서 어, 뭔가 이게 애절함이 있는 자 우리 서훈 가수님 예. 예. 기분 좋으신 거지 지금? 아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좋나 좋다. 야. 자기들끼리 뭐 진짜 좋은 거 같아. 좋다. 아,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에이. 지금 방송 중에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할 때랑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제가 할 때 존나 하니까. 존나. 은혜롭네요. 그러면 정은이 아나운서한테 존나 물어봐 주세요. 존나. 좋다. 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1위를 하시죠. 아, 야, 이 분위기가 좋다 좋다. 발치도가 이게 약간 저 이렇게 어. 맞선 장소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 성훈 교수님 간 남의 사람들 감정 잡아주시고 네. 자 다시 한번 자 감정 남의 사람 시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자, 여기까지. 아. 워딩이 정확하게 아.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도 글쎄에서 감정이 감정이 어, 진짜 은혜 아나운서 하고 싶죠 지금 노래 네. 노래 하고 싶죠 네. 다시 올려서 E마이너 올려서 남의 사랑 두려고 간대요 글쎄 자 정은혜 시작 남의 사랑 두려고 간대요 글쎄 옳지. 남의 사랑 두려고 간대요 글쎄 오! 우와 와 정말 잘했죠 이거 혼이 효과인가? 혼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하니까 잘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보시고요 예. 차 하나 안 하나요? 아니 차 하나 안 하나 저기 쉬게 해줍시다 갔나요? 아직 저, 저는, 네. 아직 차 하나 갔나요? 저는 차 하나 아까 운명하신 것 같아요 아, 차 하나는 있는데 갔나요? 이미 갔어요 네. 자 이 대리 갔어. 갔나요 차 하나? 자 이 대리 자 황 부장님 보고 계십니다 자 갑니다 시작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와. 남의 사람 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저 황기동 가수님이 아, 황기동의 저 비빈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 네. 요거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남의 사람 데려 자 황기동 갑니다. 남의 사람 데려고 간대요 글쎄 오! 남의 사람 데려고 간대요 글쎄 오! 절절하다.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가수들이 조금 전까지 히덕거리고 놀다가 맞아요 그만하지 막 이렇게 놀다가 큐 가면 남의 사람들 이게 난 이런 거냐 제일 신기해 아 어떻게 1분 만에 이별한 그 그러니까, 모습을 바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1분도 안 됐잖아요 한 10초 만에 그럼 누구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렇게 네. 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원 씨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재원 씨는 자 자재환 이입 안 하거든요 예 진짜 솔직한 사람 저는 사실 노래 자체가 너무 고자질 같아가지고 아 간단다 네. 아 남자답지 못하다 아, 본인 성격은 안 봤다. 조금 그러네. 자 쓸데없는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자잘 아나운서의 자 음을 좀 요 악고 있는 대로. 아 오늘 힘들다.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자 시작.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좋아 좋아. 남의 사람 되.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 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잘 안 되네. 오늘 저 끝나고 예 회의실 오세요. 자, 제가 저 조금 저 다시 한번 개인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이 부분 한번 싸늘한 커피 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안성훈. 네. 자, 남의 네.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시작.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잔 커피 잔에 이별을 남기고 여기 돌아가야 한대요 아우 시원하게 물비빔 갖고 비빔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황기도 네 남의 사랑 시작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오케이 남의 사랑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어떡해. 맵사가리 좋네. 와. 노래가 맵사가리 좋아. 어, 잘하시네요. 잘하시죠. 네. 자, 정은혜. 네. 준비되셨죠? 네. 차하나 왜 이렇게 부럽게 쳐다봐요, 은혜 씨. 오늘 저 차하나의 얼굴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잘 되네요. 부럽게 쳐다보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순위하고 상관없이 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사람 되려고 간다요. 시작. 남의 사람.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음이 맞아, 그 음이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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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시작.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옳지.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 지금 짧은 이 12마디 속에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의 모든 스킬을 다 담았어요. 오. 고개 흔드는 거, 손 드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지그시 바라보는 거. 예, 강약 조절까지 다 담았는데 야. 노래는 약간 퀄리티가 아이고. 아,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이남미 바로 가 있어요. 아, 근데 선생님 어머님들이 예. 은혜 씨한테 따라 부르는 거 보셨어요? 어?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그대로 코러스 맞아. 같았어요. 어머니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시킬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이남희 씨, 네. 이남희 씨, 가. 남의 사람, 시작.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옳지.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역시.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 아, 우리 이남미 이 대리님은 제가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경연 프로그램 내보내고. 아, 갑시다. 제가 볼 때는 않아요? 예, 한번 나가서 아, 진짜. 한번 이남미 우리 아침마당의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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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쓸데없는 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차지 아나운서 마무리를 가야 되거든요. 자, 음을 좀 낮춰주시고. 남의 사람,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시작. 네.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그렇지.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오! 와! 오! 와! 아니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어머님들이 재환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중간에 중단할까봐 예. 막 애절해하시면서 다 불러주셨어 같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지금 노래 잘했죠?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심사 결과 바로 가겠습니다. 1번 정은혜, 2번 차재환, 3번 이남미. 오른쪽 손가락으로 손으로 번호를 1, 2, 3번 중에 하나를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예. 2번. 뭐 하시는 거예요? 2번. 아니 이런 시국에 기침을 하시는 거냐?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말이죠 못되기를 먼저 봐요. 불러주세요. 2번. 2번. 아 좋다. 아 김부장 불러주세요. 아이고 좋다. 아 좋다 김부장 불러주세요. 좋다. 좋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심사 듣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로 오 이남미 이남미 씨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몇 년 만이지 지금 항상 처절한 노래는 제가 1등하는 것 같아요. 처절함의 아이콘 이남미였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차지아 씨 뭐 따로 코멘트 네. 하신 말씀 없습니까? 이거 처음에 굉장한 자신감이었는데. 아 근데 진짜 오늘 네. 이 두 사람의 색다른 걸 같이 배웠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소화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 노래도 좀 어려웠고 네. 그래도 이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송 같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우리 자연은 오고 감이 있죠.
가야 될 거는 가야 되고 와야 될 거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안 갔으면 좋겠어. 이 노래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더워가지고 여러분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가야하셔야 되는데 분위기 싫어요. 진짜 안 보내고 네. 싶네요. 오늘은.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동 씨 처음이었는데 오늘. 진짜 좀 처음이 아니라 원래 저렇게 자주 봤던 분들 같고 되게 편하고 그리고 방송을 되게 떨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꼭 불러주세요. 성우 씨는 또 역시 또 저희가 믿고 부르는 아 그럼요. 저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형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부산 아침마당 올 때마다 정말 거짓 없이 명절처럼 명절에 집에 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서 올 때마다 정말 성훈이 만극합니다. 앞으로도 아주 승승장구 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오늘 배운 간대요 글쎄 다시 한번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 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한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안 돼요.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텅 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가요.